이 깨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졌어요. 이거 가지고 올해 깨 농사가 잘 됐는데 이 우리 깨밭에서 이 꿩들이 후닥닥 20마리가 날아가더라니까요. 20마리가 앉아서 우리가 농사, 우리 부부가 1년 내내 농사지는 깨를 먹었으니 그 큰 꿩이 배를 채우려면 얼마나 우리가 참 수고한 땀이 요 밑에서 벌써 깨를 먹고 있었나 봐요. 올해는 깨가 아주 실하게 잘 됐어요. 깨들이 잘 여버렸죠. 근데 벌써 이제 터지기 시작한 깨가 있어요. 깨가 익어 가지고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건 밑에서 이 꿩들이 주워 먹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어요. 깨가 잘 됐어요. 깨가 아주 통통하게 잘 됐어요. 전부 깨들이 아주 실하게 잘 됐어요. 근데 이제 깨들이 이렇게 익으면은요, 익으면 벌려가지고 다 쏟아져 버려요. 깨가 그냥 속에가 깨 하나도 없어요. 다 쏟아지고. 그런 거 먹느라고 꿩들이 이렇게 위에는 이것도 쏟아지기 전에 빨리 잘라야 돼요. 잘라서 포대에다 담아야 돼요. 아이고. 벌써 이거 벌어져서 다 깨가 요 밭에 밑에 쏟아진 거 보이죠? 깨가 허옇게 쏟아졌죠? 깨가 이렇게 익어서 벌어져 버린 거면은 벌어지기 전에 빨리 베서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다 깨가 쏟아진 다음에 잘라요. 어제부터 봉투를 줬는데 안 자르고 나도 할 일이 많고. 아이고 깨가 다 벌어졌네. 이걸 어떻게. 밑에가 이렇게 깨천데요. 하얗게 깨가 허였네요. 저기 그러냐 꿩이 와서 이렇게 먹지. 아주 깨가 그냥 오 막 쏟아지네요. 이렇게 막 쏟아져요. 깨가 쏟아지고 허옇죠 바닥이. 오 막 쏟아진 게 보이네. 아이고 깨 쏟아져요. 더 쏟아지기 전에 빨리 베야 되겠네요. 깨가 허옇게 쏟아졌어. 저 아랫밭에서도 꿩이 그냥 20마리가 후닥닥 꿩들이 집어먹느라. 여기 이제 우리 아랫밭에 염소들이 덥다고 저 나무 그늘 밑에 숨어서 안 보이네요. 여기는 이제 그 겨울에 염소들이 먹을 봄똥을 심을 자리예요. 풀을 다 냈네요. 이쪽으로. 여기는 이제 봄똥 심을 자리를 마련해 놨네요. 가면서 오늘 열 번째 수박을 따야 되겠어요. 여기는 고구마 밭이고 저기 깨를 뱉나 봐요. 어제 우리 남편이 깨를 한 줄 뱉나 봐요. 두 줄 뱉나 봐요. 여기 깨밭에서 어제 꿩이 20마리가 날아가더라니까요. 아유 가는 길에 수박이나 또 베다가 냉장고에 넣어야겠어. 어제 수박을 너무 달고 맛있게 먹어서. 아이 요즘 수박값이 비싼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죠. 하나님이 씨를 뱉었는데 그게 그렇게 잘 자랐으니 얼마나 좋아요.
우리 수박을 좀 따려고 그래요. 아이고 세상에 수박이 수박밭에 왔어요. 수박밭에 왔어요. 수박밭이 보이나요?